또 뭐, 맥도날드 가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맥커피 있잖아요? 맥커피. 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잔 하면서 이렇게. 디슨 관련, 예, 좀책좀 읽고, 예. 디슨이 좀 신기해요, 예. 일반적으로 소승이 더 많거든요. 인도 사상 보더라도, 예. 그리고 힌두교도 소승 사상이고, 초기 불교도, 석가모니도 소승 사상이에요, 예. 본인들을 소승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근데 이제. 대승이 소승을 지칭할 때, 대승은 그 인도 말로 마하야나. 야나가 이렇게 수레 같은 걸 말합니다. 마하가 이제, 마하트마 간디 할때 마하 이러면 되게 크다는 의미니까. 마하야나 하면은 이제 큰 수레. 승이라는 게, 예, 한문으로도 이게 수레승 자니까. 탈승, 수레승 그러니까, 예. 그리고 소승은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개인 해탈을 중시하는 소승은 희나라고 불러요. 이렇게 예. 되게 저열하다, 낮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초기 불교 하신 분들한테 소승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할 겁니다. 예. 희나야나, 야나는 탈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승, 예. 희나야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원래 그 인도에서 소승이라는 것은 되게 교단이건 종단이건 탄탄해요. 예. 무리를 이뤄서 같이 수행하는데, 대승은, 예, 무리도 있지 않았습니다. 무리도, 무리 지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사상이 생겨나가지고,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연원으로 만들었는지도 확실치가 않아요. 난제라고 해도 난제. 예, 풀리지 않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그런 얘기들을. 대승의 연원은 사실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대승 경전을 쓰신 분들이 이름을 전혀 안 남기고 석가모니를 빌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보살들 아미타불, 뭐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현, 문수 뭐 이렇게 예, 이름도 생소한 뭐 이렇게 금강장 보살 무슨 보살 해가지고 수많은 부처들을 만들어내면서 모두가 다 성불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반야사상, 예, 반야공관, 예, 이런 사상들이 나오면서 이제 대승이 나오면서 그냥 사상 운동으로 예, 자기들 경전을 만들어서 사상을 전파하는 식으로 대승불교가 이렇게 예, 나왔죠. 모델도 없고 그러니까 힘은 더 약해요. 초기 불교의 모델은 석가모니잖아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석가모니라는 모델이 있는데 대승은 어쨌거나 석가의 가르침이 부족하다라는 그걸 예, 들고 나오면서 경전으로 먼저 치고 나왔죠. 사상을 들고 나와서 수많은 이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아닌데 마치 석가모니가 이렇게 가르침을 편겨 같이 그래서 그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대승 비불설이라고 대승은 그 석가가 설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아예 대놓고 못 받아들이죠. 초기 불교는 그래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홍의 사상이나 또 중국인들의 어떤 대동주의나 뭐 일본까지도 다 대승불교가 휩쓸었죠. 예. 스리랑카 이쪽은 이제 남방불교라고 아까 희나야나 예. 소승불교가 이제 그쪽에 휩쓸었고. 예. 그래서 이제 대승이 이제 그렇게 전개되다가 이제 어떤 반야 공사상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이제 대승의 양대 산맥이 우리 아는 그 유식학파가 한쪽을 차지하고 또그 그에 또 이렇게 예, 어떤 그 견줄 만한 그 중관학파 이렇게 두 개가 생겨나죠. 중관학파는 반야공공사상이고 예, 유식학파는 우리 뭐 심이나 식 그렇죠 이렇게 예, 일체 유심 예. 일체 유식. 식으로 말할 때는 일체 그 유식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유식이니까 오직 식이다. 유식무경? 사실 바깥 현상계는 공의 작용이다. 그 말처럼 식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유식학파는 뭐, 예. 의식의 놔둡니다. 현상계는. 네. 유식무경.
실제로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시계 작용이다. 우주의 어떤 성립을 이그 나라는 관점에서 불교는 나로부터 세계를 바라보니까 유식이고 오직 시계 작용이고 예. 그러니까 식을 분리해 가지고 뭐 8식, 7식, 6식, 5식 예. 이런 식으로 9식, 10식까지 가기도 하는데 학파 따라서 식을 여러 어떤 갈래로 이렇게 구분하고 현상계가 그 시계 나툼으로 보는 작용으로 보는 그러니까 따로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현상계 있는 게 아니라 시계 작용이다. 식을 본체로 해서 작용이다 해서 유식무경 이렇게 하고 판야 공사상은 이제 현상계가 공의 나툼이다. 그 의식성을 텅빔을 공성으로 보고 공의 작용이다 하는데 또 중간학파는 또예그 반야 공사상하고 그런 걸 가져옵니다마는 또 그쪽은 해체해가지고 사람은 없다 사람은 본래 없다 팔 다리 이렇게 예 머리 어떤 뭐 가슴 뭐 내장 뭐 이렇게 다 분리해 보면은 그래서 공이다라는 이렇게 이상한 또 이렇게 공을 원래 반야부에서 주장하지 않던 예, 중간학파는 그걸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없다. 그냥 팔, 다리 이렇게 낱개로 존재하고 다 분해하고 이렇게 찢고 해서 이렇게 갈라버리면은 그게 일시적으로 뭉쳐있는 게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지 실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중간학파. 예. 그렇게 대승 운동이 흘러옵니다. 이제.